주제는 2016년도 정책 설문조사. 개인이 수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주제입니다. 통상적으로 여론조사라고 하면 우리가 네. 뭐 잘 아는 여론조사 기관에 보통 의뢰를 해서 하더라고요. 네. 근데 네. 유독 요 김학용 의원실만 개인이 네. 이렇게 수행을 했다고 되어 있어서 그 내용 보던 얘기라 네. 정확하게 답변을 지금 어려울 것 같고요. 취재 결과 송 씨는 김학용 의원실에서 일하던 전직 비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거기서 나오지 말았어야지. 나오면 내가 죽인다는 거 몰랐어? 세상에 나와서 알리고 싶었어. 네가 어떤 사람인지. 내가 어떤 사람인데. 또 죄를 짓도록 유혹한 자들뿐만 아니라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자들 또한 엄중히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. 국민 여러분, 지켜봐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니네가 말하니 그들 마치 이해를 따라 해봤는데 왜 지랄임.